어떤 생활 습관을 하느냐 하지 말아야 될 것. 연골 대포는 괴사되고. 제가 많이 하는 거예요. 이런 무리한 자세를 취하면은 연골 밑에 뼈가 함몰되면은 살기가 어려워지니까. 연골은 통증을 못 느낍니다. 그래서 우리가 바늘로 연골을 찌르거나 수술하면서 연골을 긁어도 마취가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아프지가 않습니다. 아프지가 않으니까 아 나는 병이 없구나라고 이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연골이 다 닳아서 뼈가 노출될 때까지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러면은 이미 연골은 다 닳아서 뼈가 노출되어 있는 말기 관절염까지 진행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많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상 증상이 있으면은 바로 전문의 진찰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. 무릎 관절염 자가 진단법은 7가지 증상이 있는데요. 무릎이 이상하면 아픈 경우는 주변에 힘줄이나 근육통일 수도 있고요. 또 물렁뼈에 통증 그 손상이 조금 있을 때 그럴 수 있습니다. 쉬어서 별 통증 없다면은 뭐 큰 문제는 아니거든요. 계단을 오류를 내릴 때 아프다. 이거는 슬개골이라는 무릎 앞에 동그란 뼈, 뚜껑뼈라고 하는 게 관절염이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. 앉았다 일어나면서 무릎이 아프다. 물렁뼈나 연골 손상이 있을 수 있고요. 가다가 무릎에 힘이 빠진다. 이런 경우는 십자인대나 연골판 파열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또 무릎에 붓는다. 붓는다는 건 정말 안 좋은 거거든요. 무릎이 불안정이 있거나 연골에 이미 조금 파편이 생겨서 무릎 속에 물을 자극해서 만드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고요. 또 무릎 사이에 주먹이 들어간다. 일단 내 다리가 O자 다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먹이 들어가는 무릎은 거울을 보시고 똑바로 서서 가운데가 뭔가 허전하다 이런 분들은 뒤끝이 안 좋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자가 점검을 해봐야 되고요. 다리를 뻗었는데 무릎 뒤가 뜬다. 부어 있을 때 그럴 수 있는데요. 퇴행성 관절염이 많이 진행이 돼서 골격이라는 뼈에 이렇게 튀어나오는 그런 게 생기면은 이제 다 안 펴지는 관절 운동 범위에 제한이 오고는 저거는 이미 변형이 좀 진행이 되려는 증상이거든요. 다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하나라도 있다 그러면은 만만치 않은 증상인데 이게 그래도 하나인데 언제나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아주 초기라고 볼 수 있고요. 한 서너 개가 그렇다 그러면 좀 심각하거든요. 중기 이상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의 진찰을 받아야 되고 초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러면 어떤 생활 습관을 하느냐 이제 제가 하지 말아야 될 것 안 좋은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퇴행성 관절염을 유발하는 자세 양반 다리를 하고 앉거나 무릎 꿇고 앉거나 장시간 저렇게 무릎을 꿇고 있으면은 무릎에 압력이 증가됩니다. 그래서 이 압력이 증가되게 되면은 안에 물렁뼈도 손상이 되고 연골대포는 영양 부족에 빠져서 괴사되고 또 압력에 의해서 물렁뼈도 파열되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. 그러니까 예전에 그 좌식 생활하느라고 밥 먹을 때도 그냥 밥상 놓고 아빠다리하고 많이 하잖아요. 그렇죠. 양반다리하고 먹고 이러는데 그게 너무 안 좋은 거고 안 좋습니다. 또 안 좋은 자세 다음 자세 한번 보실까요? 네. 이렇게 부동 자세를 오래 있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. 그런데 저렇게 되면은 그 눌린 쪽은 계속 눌려 있게 되기 때문에 그 눌린 쪽에 연골세포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니까 차라리 부동 자세로 서 계시지 말고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좁은 공간이라도 왔다 갔다 하면서 무릎의 윤활 기능을 좀 해주는 게 필요하고요. 이렇게 오랫동안 서 있으면은 압력으로 인한 연골 손상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. 주부님들이 이런 자세를 많이 취하시죠. 그래서 모든 집안 일들을 다 이렇게 무릎 꿇고 하는 거는 정말로 연골에 안 좋거든요. 한 60kg 되는 분이 쪼그리고 앉으면은 무릎에 걸리는 그 체중이 이 한 7배 정도가 걸린다고 해요. 그럼 이 한 7배 정도가 걸린다고 해요. 그럼 400kg 정도가 무릎에 압력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이제 연골 손상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쪼그리고 앉아서 하는 작업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요. 특히 여성분들은 50 넘어서는 이런 무리한 자세를 취하면은 금방 뼈에 변형이 오거나 연골 밑에 뼈가 함몰되면은 연골이 살기가 어려워지니까 그래서 안 좋은 자세를 피해야 되고요. 관절에는 신발을 정말 중요시 생각을 하거든요. 네. 특히 이제 깔창이죠. 네. 그래서 깔창이 딱딱하면은 무릎으로 그냥 그 충격이 전달되겠죠. 그래서 어느 정도 쿠션이 있어서 충격 흡수를 막아야 되고요.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아치입니다. 발 중심의 아치. 발 아치가 무너지면 무릎이 이제 안쪽으로 눌리면서 엄지발가락이 휘면서 무릎에 영향을 미치거든요. 그러니까
아치가 좋고 그다음에 적당한 굽의 쿠션이 있는 신발 그리고 달아버려 갖고 바깥쪽에 자꾸 없어진 신발 이런 것들은 피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러니까요. 체중을 빼라. 오, 진짜. 아 맞아요. 진짜요. 빼라는 거 없어요. 우주인이라면은 네. 관절염 걱정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. 디스크 관절염 안 옵니다.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이 중력의 영향을 받고 무릎 같은 경우는 이제 한 1kg만 빼도 무릎에는 엄청난 그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하나 주의점이 있습니다. 네. 이제 단기간에 안 먹으면 체중이 빠지긴 하지만 뭐가 빠질까요? 근육이요. 근육만 빠집니다. 그러면은 60kg인 내 몸에 가해지던 무릎의 하중이 더 세지고요. 이 근육이 없으면은 더 충격이 가해지기 때문에 단기간에 무리해서 다이어트를 하는 거는 근육을 빼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천천히 체중을 빼면서 근육을 키워라. 다음은 샤워를 해라. 햇빛 샤워를 하라. 햇빛 샤워를 하라. 왜냐하면은 이제 비타민 D 때문입니다. 네. 우리 비타민 D가 우리 뼈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조효소인데 비타민 D가 우리 몸에 풍부해야 되는데 비타민 D를 우리 몸에 공급하는 거는 이제 햇빛이 있긴 한데 어렵더라도 그러면 뭐 비타민 D라도 좀 열심히 섭취를 한다든지 비타민 D가 중요하다는 거를 제가 강조하고 싶어서 비타민 D를 말씀드렸고요. 어디에 근육을 적응하라. 엉덩이랑 같이 이렇게 연결돼서 가장 큰 근육이거든요. 그리고 허벅지를 잘 쓴다는 거는 고관절과 무릎을 잘 컨트롤 할 수 있다는 거고 허리 질환도 안 오고 생활이 굉장히 의욕적이고 활력이 있습니다. 그래서 허벅지 잘 키우는 거는 계단 올라가는 운동, 헬스클럽에서 다리 들어 올리는 운동이지만 바빠서 운동을 못 하신다 하더라도 가까운 실내에서, 사무실에서, 아니면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간단히 할 수 있는 허벅지 운동을 준비했습니다. 효능 효과를 정확히 알고 내가 맞는 주사가 뭔지를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.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골 주사, 히알루론산이 주 성분이고요. 히알루론산은 피부과나 성형외과에서 그 필러 쓰는 성분도 히알루론산입니다. 네. 인공 눈물도 히알루론산입니다. 그리고 히알루론산은 사실 우리 몸에서 관절이나 힘줄에 있는 윤활 기능을 하거든요. 우리 몸 안에는 건강한 히알루론산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. 네. 갱년기구에 부족하면 인위적으로라도 넣어야 되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연골 주사고요. 이 연골 주사는 건강보험 혜택이 되기 때문에 건강한 분도 40 넘으면은 히알루론산이 확인되면 맞는 게 좋습니다. 그다음에 프롤러 주사가 있습니다. 프롤러 테라피라고 하는 인대 강화 치료입니다. 인대 강화라는 게 뭐냐면은 관절은 불안정을 막기 위해서 인대들이 있습니다. 이 인대가 손상이 되면 무릎이 흔들리면서 관절염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인대를 강화하는 거고 고농도의 포도당이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맞으면은 무릎의 내측인대, 외측인대 또는 뭐 힘줄 이런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다음에 콜라겐 주사, 뭐 DNA 주사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역시 인대나 힘줄을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. 아직 건강보험이 안 돼서 병원마다 가격도 좀 다르고 비싼 게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소위 말하는 뼈 주사. 네. 아주 유명하죠. 뭐 맞으니까 희한하게 그렇게 아프던 게 좀 덜 아파지고 그래서 자꾸 가까운 동네 의원 가서 맞다 보니까 네. 무릎이 다 망가져서 인공관절 받고 많이 맞으면 안 좋고. 그런 주사고요. 네. 이 성분은 스테로이드죠. 아. 스테로이드는 좋은 치료제인데 양날의 칼이죠. 네. 좋은 쪽으로 쓰면은 우리 몸을 굉장히 낫게 하는데 반대쪽으로 쓰면은 우리 몸을 다 그냥 난도질하는 무시무시한 약이니까 남용하면 안 되거든요. 네. 그래서 잘 확인하고 한 일주일, 2주 있다가 또 아파진다. 또 가서 맞는 거는 좀 위험할 수 있고. 그래서 내 몸에 연골이 다 닳아서 이제 말기가 되면은 무릎에 있는 연골 손상된 뼈 부위를 잘 다듬고 깎아내서 새로운 금속 관절을 넣는 것이 이제 인공관절 수술이고요. 인공관절 수술을 하면은
못 걷던 거를 잘 걸어 다니게 되니까 마치 600만 불의 사나이의 다리를 갖게 된 것 같은 효과를 보게 됩니다. 의욕이 생기고 여행도 가시고 또 힘든 뭐 일도 하시고 아주 좋은 치료죠.